취업을 할까? 작업을 할까? 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취업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창업을 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제가 계속 창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 브랜드 코엠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엠체는 대학생 창업 동아리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버려지는 웨딩드레스가 1년에 170만 벌이라는 스브스 뉴스를 보고 나서 저 웨딩드레스 뭔가를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엠체라는 뜻이 사랑해라는 뜻인데요. 그 사랑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찾기까지 되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지금 웨딩드레스로 업사이클링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다른 소재를 접하고 싶어가지고 해녀복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파우치랑 이제 텀블러 케이스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환경에 나아가는 플랫폼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공이 텍스타일 디자인과고요. 섬유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양,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네요. 요런 것들을 디자인도 하고요. 제가 웨딩드레스 섬유를 선택을 했다 해서 제가 섬유과라서 선택을 한건 아니었고, 정말 재미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를 직업으로 삼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취업을 할까? 작업을 할까? 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취업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창업을 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계속 벌리는 수익이 있다면 취업을 할까 고민을 안할것 같은데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고 계속 그 일주일마다 상황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사이클링 환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 환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사는 것도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가지고 많이 고민돼요. 정말 이름 있는 환경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곳에 취업을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계속 창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재밌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생각을 해서 뭔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에 대한 흥미가 너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1년을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뒤를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제가 1년을 놓은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쌓여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 재밌고 희열감을 그때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맛에 포기할 수 없지 하고 그 내년의 목표를 정말 열심히 잡아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걸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재밌어서 진행을 했던 거지, 업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알고 시작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 업사이클링을 하겠다라고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되게 많이 혼났어요. 이게 과연 사업이 되는 아이템일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요. 제가 패션 계열이 아니고 섬유를 디자인하는 과다 보니까 의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샘플 가방을 맡겼었는데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빨리 제작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편한 대로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정말 이거는 내가 아니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간 이제 의류를 배우러 다녔어요.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류를 배우러 3개월 동안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판매처를 이렇게 뭔가 물건을 보내기도 쉽지 않았던 게 웨딩드레스를 이제 판매를 하거나 빌려주는 샵이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이제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샵을 소개를 받고 그때부터 드레스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판매처가 되게 어려웠던 게 저희 제작을 하는 비용에 비해서 수수료를 엄청 많이 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수제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단을 무료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세탁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세탁을 하고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해체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른 것들보다 이제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물건을 팔려니까 입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수수료를 30%를 받아 가시는 곳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플랫폼을 찾기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올해 업사이클링 브랜드만 한 300개 정도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런 분들이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판매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업사이클링을 하다 보니까 판매하는 곳들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도 이제 쉽진 않았지만 모으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이분들을 모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플랫폼을 계속 디벨롭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커뮤니티적인 성향을 조금 띄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플래네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포터즈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임체가 3년 동안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되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업사이클링으로 창업을 한다는 건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업사이클링을 딱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셨어요. 그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3년째인데 이제 사람들이 겨우 알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요즘에 환경에 관련돼서 창업을 한다 생각하실 때 정말 어려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링 정말 재밌어서 3년까지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정말 달려오고 쉼 없이 달려왔어요. 그렇게 1, 2년 하고 나니까 혼자서의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 업사이클링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이 업사이클링 가는 방향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을 그만하고요. 갑자기 제주도로 가서 이제 서핑도 타고 놀다가 이제 일주일을 정말 놀다가 왔었는데 또 그렇게 이제 푹 쉬고 나서 다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겨가지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시면서 정말 내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주변을 조금 돌아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